안녕하십니까. 유삼령입니다. 준비되어 온 기자회견문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깡깡이 아지매로 일을 하시면서 내 자식을 홀로 잘 키우신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학업을 어렵게 하였고 우연히 경찰대학에 사기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성이 워낙 자유분방한 탓에 입학 당시에는 경찰직에 대한 선망이나 사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경찰의 길을 걸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단단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35년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의 대형 폭력 조직인 칠성파 수사, 부산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건, 부산 사상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 일명 김길태 사건 등 직간 사건을 수사 주의하며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우리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을 행정부 내 신설하였고 경찰 수사권을 가로채기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용기였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모든 독재 정권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였고 민주정권이 들었으면 내무부에서 경찰국을 분리했습니다.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헌법상 기본 원리인 법률 우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통령령과 같은 시행령은 법률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잠탈하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경찰국을 신설하였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침해하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확장하는 검수원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입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제가 경찰 수사를 좀 오래 했는데 경찰 수사 격언에 수사의 칼에는 눈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칼에 눈이 없다는 말은 수사를 함에 있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공정이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했죠.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뭐냐.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대상자의 편에 따라 한편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현미경식 수사와 연이은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 것이죠.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심지어 눈 감고 봐주기 수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수사 행태는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그로 나온 수사 결과도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경찰 총경 유삼령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입 이제 단호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민주당이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입 인재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 대표님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특별히 민주당을 상징하는 외투를 유삼령 전 총리께 입혀 주시겠습니다. 입혀 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함께. 예.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유삼령 총령께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검찰 독재에 맞선 경찰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당 대표님께 증정하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직접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유삼령 총경께 목도리를 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찰국을 윤석열 정권이 설치할 때 국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검찰의 권력과 경찰의 권력을 잘 분리하느라고 법까지 잘 만들었는데 그걸 시행령 쿠데타를 했던 윤석열 정권, 거기에 단호히 맞섰던 유삼령 총경, 정말 걱정 많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로 오셔서 국민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삼령으로 유삼령 총경 삼고 처리했습니다. 영, 영원한 우리의 경찰이 되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어서 잠시 좌석 정돈 후에 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기념 촬영에 앞서서 우리 이계호 정책위원장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정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함께 자리해 주시죠. 꽃돌이 역할을.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람이 하면 온다. 미래가 하면 온다. 유삼령 화이팅입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유삼령 화이팅.